끌봐. 괜찮아, 괜찮아. 나야, 나 위험해. 됐다. 나야, 나 위험해. 내가 갈게. 만든다고요? 누우시기래요? 지금 다 젖었어 근데. 우리 여기 2mm 온다 그랬어. 이게 2mm야? 그러니까. 이거 20cm 아니야? 그러니까. 우리 오늘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? 우리 오늘 이동 교육합니다. 동계 패키지 분들이 5주차가 지나셔서 라이딩으로 넘어가잖아. 그래서 그 이동 교육을 해야 돼. 알겠습니다. 이게 무슨 난리야. 이게 무슨 난리야. 지금 예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오늘 아까 말했듯이 이제 5주차가 되신 분들이 기본기를 어느 정도 뗐기 때문에 라이딩 쪽 교육으로 들어가려고 이론 교육을 하고 고기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. 아 좋다. 좋다 고기 파티. 네, 무슨 진짜. 고기 먹어요? 뭐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. 짱이다. 내 카드는 아니니까. 내 카드는 아니니까. 갈게. 개 무서워 개 무서워. 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. 괜찮아? 그래서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론 교육을 통한 이론적인 정립을 위해서 이론 교육으로 오늘 풀 수업을 합니다. 저희 에이펙스 라이딩 스쿨만의 장점이 이론 교육이 엄청나게 탄탄해요. 그래서 그걸 만약에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다 안 남으실 거예요. 그래서 동계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끊어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이론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우정쌤이 라이딩 이론 교육을 좀 미뤄왔었는데 오늘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때마침 눈도 이렇게 많이 쌓였다 해서 이론 교육으로 모두들 다 거의 한 이론 교육 한 세네 시간도 할 수 있다고라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론 교육을 하고 타는 거랑 안 하고 타는 거랑 느낌이 달랐어요. 저는 본인이 경험했던 메커니즘을 토대로 저 이론 교육을 듣잖아요.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탈 수 있다고 하고 이론 교육을 듣고 나서 실제로 하려고 하면 또 되더라고요. 듣고 타니까. 그래서 저는 이론 교육하고 탔을 때 안정감이 진짜 좋았어요. 너무 많이 찍지 마요. 이렇게 해서 돼지 목살을 하려고 합니다. 하나가 또 너무 적지 않을까? 좀 적을 것 같긴 하다. 하긴 두 개. 아니야. 이거 왜? 하나 사고 다른 걸 또 사죠. 아니야 이거 지금 고기 많이 샀어. 몇 명이라고? 누나, 우정쌤, 저, 나연이. 네, 그다음에 교육쌤 세 분. 일곱 명. 일곱. 네 하나만 더 주세요. 그래 두 개가 낫겠네요. 고기 이렇게 하고 차라리 삼겹살을 네. 더 사자. 네. 누나 저기 있어요. 아. 누나 정신 차리세요. 움직이질 않으시네. 이거. 빨리 가서 먹고 싶다. 네. 이거에다가 알배추 하나랑 만두 하나 사가지고 네. 등속 되게 불안정한 등속으로 100km로 유지해서 돌아야 되는데 이 시간이 한 5초에서 6초가 걸려요.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거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. 코너가 나오면 무조건 딱 줄이는 사람들은 코너에서 중간에 속도가 없어서 열어야 돼요. 뭐라는 건지 알아요? 뭐라는 건지 모르죠? 네. 못 타서 어떡해요? 괜찮아요. 지금 몇 주차시죠? 3주? 3주? 이따 고기 먹는데 진짜요? 네. 야무지 먹어야죠. 계속 그 반경에서 바뀌진 않아요. 딱 한 번 줄어든 그 선의 반경에서 계속 유지입니다. 그 나연님 1편에 나연님 팬 생겼던데? 맞아요? 왜요? 나연님 제 스타일. 나연님 제 스타일 그분한테 한마디 해줘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스타일이신 분도 있었는데 세상에. 나도 상상도 못했네. 또 열받게 하네. 저희한테 왜 바비큐 먹어요 오늘? 오늘 눈 오니까. 원래 여긴 눈 오면 바비큐 먹는 거예요? 저번엔 오뎅탕 끓여 주신 거예요. 근데 그 오뎅탕 네. 비밀 알려줄까요? 다시마가 네. 한 봉투가 들어갔어요. 한 봉투밖에 안 들어갔어요? 소금을 안 갖고 와서 짠맛을 다시마로 다한 거예요. 오 여긴 우정쌤이 불 피우고 계신 거예요? 네.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핸들 무게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깜짝 놀랐나 이래야죠. 그래서 엄청 많이 나죠. 나연님 네. 이런 오토바이 탈 수 있겠어요? 돈이 없어서 못 탈 것 같은데 얼마 같아요 이거? 한 천에서 2천 사이 나지 않았어요? 천에서 2천 사이? 누나 이 오토바이 얼마 들었어요? 1,000만 원 들었어요. 1,000만 원?
딱 맞췄다. 3만원. 저 스쿠터 얼마일 것 같아요? 500? 500? 아, 400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니에요? 이거 물 던지면 안 되겠지? 던지면 얼죠. 하수구에 버리셔야죠. 드세요 그냥. 아니면 기름탱크에 넣던지. 지금 여기 있는 교육용 오토바이 중에 공로에서 타고 싶은 게 있어요? 네,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딱 보고 야검색? 아 이거? 귀여운데요? 이거? 귀여워서? 네. 저건 얼마 같아요? 저게 한 5, 6, 700? 아닌가? 그렇게까지 올라간다고? 어, 잘 모르겠어요. 아직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런가 네. 보다. 누나 이거 스쿠터 얼마예요? 그거 몰라. 한 얼마 할 것 같아요? 100만 원 하지 않을까? 100만 원? 난 100만 원? 난 80만 원? 이런 이거? 거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밖에서 못 하긴 하는데 한 200만 원 할걸요 이거? CBR 250이니까? 알겠습니다. 예. 와 진짜 맛있겠다. 아, 두, 와, 오세요. 네, 여기 가에 있는 거 드세요. 드세요. 네. 이거 새우 씻어야 돼? 안 씻어도 돼. 소금, 소금 종지에다 소금 좀. 아 종지 다 썼는데. 아니면은 종이컵 하나 찢어가지고 고정 때문에 해와라. 이렇게 트랙에서 자주 고기 구워 드세요? 초반에는 많이 구워 먹었어. 일할 땐 못하지, 바빠. 그쵸. 근데 우리 나중에 그렇게 할 거잖아. 손님들 알아서 먹고 싶은 거 꾸 먹고 올 거면은 와서. 아, 나중에 패키지. 어. 좋다. 와서 캠핑 패키지. 어. 와. 구워 먹고. 저기서 불 피워서 고기 구워 먹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. 와. 술 진탕 먹고. 그러면 안 돼, 오토바이 못 타니까. 아, 그럼 안 가요? 교육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 하루를 먹어야 되겠지. 나연아, 너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니? 저요? 저 엄청 많이 키워요. 내가 키우는 애들은 다 죽어, 식물들은. 근데 뭐 잘 살아있는 거 있나? 아, 뭐 얘 두 덩이 더 있어. 갑자기 촬영하는데 드럽게 시끄럽네. 갑자기 샛노랗게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두 개 뽑아서 버렸어. 진짜 얘 많이 갔네. 그때 일도량이라 그러나?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데. 거기다가 빼놨어. 태양 그 저거를. 근데 비도 맞고 했는데 다 얘가 탄 거야 이렇게. 아 이거 탄 거구나. 어, 타더라고.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겨.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지금 저기 뒤에 지금 태워놓고 주행하고 있잖아요. 저건 왜 하는 거예요? 이런 식으로 타야 된다? 이렇게 가이드를 타야 된다. 떠주는 거예요? 예를 들어서 아우디나 아웃 막 이런 거 있잖아.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볼 수도 있어.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타면 좀 다르거든. 나연님 저렇게 트랙 주행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? 얼른 열심히 해야겠다. 오늘 나연님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요? 오늘 생각보다 잘 해가지고 오르막에서 브레이크 잡고 출발하는 거는 이미 끝났어. 아 진짜? 이미 잘해. 그래서 오늘 뒤로 밀리면서 재출발하는 거.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내고 원할 때 출발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딱 맞추는 거. 그것만 되면은 이제 4분의 1턴으로 해서 핸들 꺾고 도는 거. 꺾은 상태를 유지해야지, 유지한 상태에서 속도도 일정해야지 핸들이 풀리지 않거든. 그 연습을 하고 그 다음 그 잘하면 이제 U턴으로 바로 넘어가지. 이제 좀 오토바이를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들어요? 예전보다 클러치 얼마나 떼야 이제 시동이 꺼지고 이런 걸 좀 예전보다 날 것 같아. 이제 감각적으로 느껴져요? 약간 소리 이런 걸로. 지 말고 1단에서만 이거를 할 거야. 근데 1단에서는 되게 힘이 좋아가지고 예민해. 내가 팍 하면 팍 이렇게 돼. 핸들 되게 잘 잡고 있어야 돼. 오 재밌겠다. 타고 돌아요? 매뉴얼 타고 돌아요? 스쿠터 타고 돌아요? 매뉴얼.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좀 해보라고. 그쵸. 너무 저속이어서 발생되는 상황들은 대처를 잘하실 것 같아요. 아 변속을 하는 거구나 지금. 지금 변속. 그러니까 라이딩 하기 전에. 재밌게 타셨어요? 예. 기어 변속만 하신 거예요? 네 기어 변속. 어떠세요? 다칠 좀 무섭네요. 무서워요? 네 혼나 졌대. 소극적으로 하는 거. 형님 어떠셨어요?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오 슈트 멋있으시다. 잘 어울리신다. 티 났네요. 지금 저쪽하고 이쪽에 네. 사람이 타고 있잖아. 그거 잘 보고 가는 방향대로 타야 돼. 저분이 만약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멈췄다가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야 돼. 나 따라와. 아 네. 먼저 이렇게 끌어서. 끌봐. 발크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. 네. 계속 중심 잡아야 돼. 그리고 안 끌리지? 네. 이게 1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. 아. 그러면은 중립을 넣거나 클러치를 잡고 끌어야 돼. 오,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저도 괜찮은데. 괜찮아, 괜찮아. 봐봐, 내가 이거 이럴 줄 알았어. 내가. 지금 오토바이가 계속 이걸 유지해야 돼, 이거. 중립에서 살짝 너한테 기대게끔? 그걸 유지해야 돼. 근데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뭐지? 이거 뭐지? 이 커버가 부러졌나 보다. 아 그래? 괜찮아요. 그래요?
비밀로 해주세요. 시동을 걸고 지금 1단이야. 1단이니까 천천히 출발해서 올라갈 텐데. 괜찮아 괜찮아. 아 잠깐 천천히 멈춰봐. 봐봐. 팡팡팡 엄청 큰데. 네. 이거가 놨을 때 네. 이어졌다 이어졌다 이런단 말이야. 그래서 네. 얘가 팡팡팡 켜.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땡긴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돼.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고 땡긴 그냥.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돼. 만약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러면 살짝만 풀면 되는 거야. 와 씨. 야, 출발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 아니 출발을 너무 그러니까. 잘해. 출발은 잘.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? 야 이거 꺼? 어, 아니 전 안 꺼. 나연아. 누나 살려줘요. 나연아. 힘내. 나연아 위험해. 나연아 위험해. 역시 혼자 크는 거지. 어, 됐다. 나연아 위험해. 내가 갈게. 쟤 저기까지 나연아, 갔어. 나연아 위험해. 어, 그래도 잘 멈춰 있는데? 그러니까. 오. 오. 무서운 녀석. 이것도 왜 이런가? 새끼 봐라. 자 앞에 사람 오는 까. 여기 잠깐 멈췄다가 아주 다 부시고 교육을 받으셨네. 연습하다가 다 부셨나봐. 가자. Let's go. 고양이 쥐 같아. 오. 어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. 오케이. 쳐봐도 돼요? 네. 어 저까지 저 꽃가공까지 가는데 천천히. 클러치 신경 안 쓰냐 클러치? 클러치 신경 안 쓰냐고. 다 푸신다.